옛날에 보면은 물론 생명이 있으면 계속 구원을 얻어가요. 구원을 얻어가는데 그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구원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못 받은 부분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구원 한번 얻으면 끝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난 구원 얻은 자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왜? 학습 받은 대로 예수님 영접했다. 어떻게 하느냐? 아,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뭐 영접하는 자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이죠. 실제 삶에서 진짜 그러냐? 이거를 전도폭발이나 여러 가지 전도단체 가서 보면요, 이게 다 지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구원,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확신 있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엄청 헷갈리는데 그러면 당신 제대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막 탁 해서 이제 그걸 달달달 외운 대로 그냥 다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쓰시겠지만 저희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난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슨 구원이 뭐냐면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어디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일이 왔어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은 상태는 뭐예요? 짜증 안 나는 게 구원 받은 상태. 내가 화나는 일이 와도 내가 화가 안 나는 게 구원받은 상태. 왜? 아니 물론 화를 내도 돼요. 화는요 옛날에 저는 혈기의 문제가 있어서 화에 대해서 질책감이 있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화를 참으려고 했어요. 제대로 이게 화는요 이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낸다는 것은 이만큼 내가 심각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감정이에요. 웃을 수 있잖아요. 웃는 건 내가 기분 좋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화를 내는 것도 이만큼 내가 심각하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감정을 표현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심각한 거 알려준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인 거예요. 그 거기에서 내가 내가 또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또 크게 그게 아니라 뭐 문제가 뭐냐면 화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통해서 뭐가 끼어든다? 사단이 그래서 화를 통해서 사단이 오는 것만 보면 돼요. 예수님도 뒤집어 엎었죠? 내쫓았죠? 막 거룩한 분노 그거는요 예수님도 화를 냈거든요. 왜? 여기 분명히 이 화를 통해서 보여줄 부분이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끼어드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끼어들지 마. 사단이요. 이게 화가 나는데 사단이 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 혈기에 대한 부분, 화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말을 찾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잠깐 주님하고 소통만 되면 되거든요. 그 순간 이게 하나님 말이냐 사단 말이냐 이게 믿음의 표현이냐 아니냐 내가 좀 화가 났더라도 요 말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들을 잠깐 잠깐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통하고 보통 현장에서 소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나서 계속 나가서 써먹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주님 어떡하죠? 아까 저기 뒤에서 저기 근데 어떤 저기 나이 드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나서 이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 교회인 줄 알고 아까 저기 좀 도와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도 들으시고 오시라니까 아 그냥 돈만 달래는 그래서 내가 주님 그때 뭐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떡하죠? 잠깐 소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밥 먹고 가세요. 피자 네. 먹고 가세요. 이게 저기 이따가 오세요. 지금 왜냐면 이분은 그 지금 그 하여간 잠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내 위로 찍고 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분의 목적은 돈이지 말씀이 아니라서 나는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난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은요, 영혼이랑 통해요. 우리 찰나의 순간인데, 그게 영혼이랑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이 있는 것은 그 상태의 내 반응과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구원이 없으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 내가 내, 네? 그, 판단으로, 교회에 막 돈만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거지근성으로, 이런 내가 판단이 있었으면은, 그 판단은 나가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면, 너무 막, 불쌍해, 뭐, 옷이라도 벗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는 행동이냐, 내가 하는 거냐. 계속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옷 벗어주고 돈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 돈을 주는 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런 걸 잠깐 기도했을 때 있으면 다시 오게끔 해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돈만 주는 게 살려주는 게 아니세요. 뭐 그런, 물론 돈을 통해서 또 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악수해야지가 아니라 또 안 해요 라는 것도 아니고 뭐든 간에 주님이 뭘 원하시냐. 그 순간에 잠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순간 나 찾니? 아니 네가 네 경험으로 네 좋은 인격으로 너의 그런 선행으로 할 거니? 그걸 계속 믿음의 과정에서요 이게 계속 이걸 우리가 언뜻언뜻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이요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끔 해주세요. 우리가 당장 구원이 없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요 묶인 만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화 구원이 천천히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게 태어났어. 천생이 법 없이도 살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냥 3대째 조폭 집안이 일단 인생에 막 이게 맨날 뭐 폭력만 보고 그냥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야, 한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의 은혜로 그냥 별 몇 개 달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탁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성화의 가정을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이 예수님 믿는 거 하고,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다가 믿는 사람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믿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저 정도 좀 그 성화 가정이 저 정도 그냥 성격 뭐 진짜 더러웠는데 막 저 정도면 너무 덜 더러운 건데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보면은 아직도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변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구나. 쉽게 내 잣대로 저 사람을 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원이 없다는 얘기.
나는 왜 또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신 것은, 아, 내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 내 의가 자꾸 또 살아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땐 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들이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오늘 행동을 하는데 저거는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서 바로, 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옛날 old nature, 옛 자아로, 옛 창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예요?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원이 있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오는데 내 육신으로 옛날 옛자로 살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내가 힘들고 무서운 일인데 생각하기도 싫고 거기에서 내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공급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조금씩 이거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일인데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질 일인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네? 라는 것이 이 구원을 받는 사람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 나의 변화를 보면서 아, 좀 편해졌다. 이게 생명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이 묶인 만큼은 그 성화도 천천히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주님 찾아가는 만큼은 누가 더 많이 찾으면요. 찾는 만큼 찾는 사람한테 상을 더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묶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 그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건짐을 받은 얘기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상태는 그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아직 여전히 힘들어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지금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있구나. 요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 부분 계속 네가 나를 더 찾아. 그래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그것이 완전 구원으로 성화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과 사건을 붙이시면서 그 나의 아직도 믿음이 아닌 부분, 아직도 옛 자인 내가 오해하고 있고 속는 부분을 우리 자신도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게 죄인지 모르는 모습들이 아, 뭐, 짜증날 수도 있지. 가 아니라, 이 부분 내가 왜 짜증났지? 이 부분이 왜 계속 내가 이렇게 걸리지? 그거에서 주님, 우리 이제 소통하자. 엄청, 이게요. 주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 그거 물어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계속 주님을 찾아가는 만큼 상을 계속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또 난 내가 아니라, 아, 상급받을 일이 또 많네. 아, 요거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풀리면 풀리는 만큼, 이제 내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내 이런 느낌이 있었나? 계속. 아까도, 피자, 이게, 성진 형제가 두 쪽 다 가지고 열어놨더라. 피자를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다들 닫아주세요. 말도 더듬어. 이거 나한테 공이야. 저거를 내가 피자 조금밖에 닫아야 뜨뜻하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니야. 누가 먹더라도 가끔 뜨뜻하게 먹도록